태권아! 나 봤는데 계속 마지막 아까운 주먹! 아닌데? 아 오늘 이번 시즌 아 재밌었어요. 아 올라갈 때부터 좀 신나 했어갖고 그걸 성현이 형이 좀 갈아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어.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? 네. 아 당연하죠. 그 상황에서 누가 안 신나겠어요. 성현이 형이 가라앉히라고 너무 신나보니까 너무 가라앉히라고 그래. 성현이 형이 계속 가라앉혀줬어. 그거 아니었으면은 사단 났어요.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. 본인 이렇게까지 잘 던질 줄 알았어요? 아니요, 솔직히 그런 예상은 하고 그냥 잘 던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그래도 좋고 팀이 이겨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선발인 거 언제 처음 받으셨어요? 그 2차전 이겼을 때 그때 끝나고 받았습니다. 동부. 아 근데 처음에는 실감도 안 나고 제가 한국 시리즈에서 선발 투수를 나가리라고 저는 상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실감 안 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계속 좀 긴장도 됐던 것 같고 네. 시합할 때보다 그때가 더 긴장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선배들이나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해준 얘기 있어요? 이렇게 하라고? 그냥 똑같이 편하게 그냥 즐기다 오라고 그냥 해가지고 저도 그냥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뭐가 어떻게 잘 된 거예요? 그러니까 워낙 재현 선배님이 리드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뭐 전력 분석 쪽에서도 계속 시합하기 전부터 계속 많이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마운드에서 호수 리드 믿고 재현 선배님 리드 믿고 그냥 열심히 던졌던 것 같습니다. 동기 시즌에 키움과 선발 기록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. 네. 아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. 제가 키움 때 좀 많이 안 좋고 그랬어가지고 정규 시즌이랑 좀 단기전 또 다르다 보니까 그걸 너무 극복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잘 던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. 한마디 제가 키움전에 많이 안 좋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그래도 진짜 믿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마운드에서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남은 경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잘해가지고 꼭 우승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아주 떨렸어. 아 근데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엄청 그렇게 막 긴장되진 않, 긴장은 됐는데 막 떨리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참가자가 상승이었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그거 딱 잡으면서 더 풀렸던 것 같아요. 네. 그거 딱 잡으면서. 다섯 번째 분까지 스트라이크를 줬잖아요. 네. 저도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원래 이렇게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가 잘 안 들어가는데 좀 잘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지 약간 의심은 있었는데 그냥 던졌습니다. 스스로도 좀 느꼈어요. 오늘 긁히는 날이구나. 그냥 컨트롤이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쉬기도 많이 쉬었고 힘은 일단 당연히 있었던 것 같고 컨트롤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멀티히트까지 했는데 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타석에서 이제는 제가 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팀이 우승만 하면 되는 거니까 타석에서 더 편하더라고요. 결과를 안 생각해도 되고 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뭐 상황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마음가짐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. 돌아보면 어땠어요? 저요? 반값은 하지 않았나. 반값은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. 네. 아, 55점. 예. 플러스 5점? 네.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? 내일은 또 내일은 내일 해가 뜨니까 또 집중해야겠죠. 이 기세를 몰아야 될 것 같아요. 네. 저희 맞을 때는 괜찮은데요? 와, 별 보였어요. 와, 아니, 근데 지열이가 정신 차리라고 하라고 때린 것 같아요. 네. 정신 차리라고.
아 근데 오랜만에 그 학창 시절에 사람들이랑 싸우면 그 죽방 맞으면 별 보이잖아요. 그 약간 그 기분이어가지고 와 오랜만에 느꼈어요. 괜찮으세요? 네 괜찮아요. 타격감 되게 좋아 보여요. 시리즈. 하기보다는 그냥 그 타석마다 집중해서 결과가 나왔던 거죠. 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남은 시즌 팬들에게 기대할 만한 메타나 뭐 있겠습니까? 우승이죠. 네. 내일도 이겨서 문학에서 축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네.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뭐야? 아 근데 뭐 좀 잡을 만한 공이어서 못 잡을 공이어서 못 잡았어요. 잡을 만한 공이어서 잡았고요. 뭐 나그네스가 좋은 홈런 쳐가지고요. 일단 이길 수 있어서 기분 좋네요. 근데 종훈 선수랑 무슨 얘기 나누는 건 없어요? 종훈이한테요? 어디다 던지냐 그랬어요. 아니면 또 올라갈 때 뭐 둘이 전략을 짜거나 뭐 이런 거? 그런 건 없었고요. 그냥 이제 뭐 그냥 원래 사인 맞춘 걸로 하는 거고 힘 빼고 좀 편안하게 던지라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돌아서 어디다 던지냐고. 감사합니다. 부탁드립니다. Super contento, fue un juego muy emocionante y tremendo trabajo del abridor, lo mantuvo en el juego y pudimos obtener la victoria. Bien contento. 네, 상황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. Él hizo buen picheo, pero yo estaba tomando tremendo turno y me mantuve en el turno y él falló y yo supe aprovechar de la oportunidad. 네. 조금만 치고 외야로 나갈 때 그 팬분들이 이름 부르는 거 들었는지. Claro, estaba todo el mundo súper contento y gritando, en verdad. Estaba tan emocionado que no sé qué pasó en el momento. 3차전 준비하면서 좀 다르게 마음을 먹거나 이런 거. No, ya hemos jugado varias veces y jugamos mucho también en la temporada regular con ellos. Solo me preparé bien físico y mentalmente y para estar ready en este momento. 팬분들한테 인사. Súper contento. Estaba el juego muy emocionante y ellos se mantuvieron apoyándonos todo el juego. Es súper contento que nos sigan apoyando, que vamos a seguir jugando fuerte para obtener la corona, que es la meta. Thank you.